안녕하세요. 별난 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국장을 아주 실패 없이 아주 쉽게 20분 만에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이 콩은 밤새 불궜어요. 지금 그리고 이건 4kg를 하는 건데 불려가지고 압력밥솥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보를 깔고 밑에 걸그랭이를 놓고 이렇게 찌는 거예요. 끓이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찌는 건데 요 면보를 꼭 이렇게 덮어줘야지 콩이 튀면서 요 공기 분열을 막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물 한 대접을 넣고 이렇게 밥 끓을 때 댕댕댕댕 할 때까지 끓이고 이제 불을 꺼주고 20분 뜸을 들이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 거 뜸 들이는 동안 이제 먼저 시작한 여기 이제 강사님의 요거 이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운데다 심어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한 두 알씩 여기다가 네 군데, 이렇게. 어? 그거 안 넣으면 안 돼? 안 넣어도 돼요. 빨리 발효되라고. 더 잘 뜨고 골고루, 어디 뜨고 어디 안 뜨고 없고, 동시에 잘 떠. 어? 이렇게 해서 넣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다음에 얘는?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절소주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성실적으로 넣어주는 거야. 얘는 안 넣어도 굳이 낫또를 넣기 때문에, 응? 안 넣어도 돼. 그러면 낫또를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낫또를 넣으면은요, 얘가 골고루 여기는 뜨고 여기는 안 뜨고 두 개 없어. 동시에 그냥 떠. 그러고 나서 얘가 이대로 덮어놓으면 온도가 얘가 자체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40도 밑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얘가 발효가 돼요. 그래서 쩍쩍 달라붙어. 그러면 걔가 낫또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키키한 냄새가 나는 게 좋아. 그러면 더 놔두면 돼. 근데 요즘은 청국장도 그렇게 냄새 나는 거 싫어해요. 적당히 이렇게 해서 8시간에서 길어야 12시간까지 가면 내일 아침에 떠보면 한 8시간 되면 얘가 쭉쭉 그냥 이렇게 콧물같이 다 달라붙어. 어디는 되고 어디 안 되고 그거 없어. 그 다음에 얘를 빠서 소금하고 마늘 갈아서 넣고 나면 청국장이야. 그래서 내가 먹기 좋게 한 끼씩 이렇게 막 버무려갖고 딱 해서 꼬집한 음식든지 이렇게 해서 빚어서 냉동실 넣어놨다가 하나씩 드시면 돼. 난 청국장 싫어. 그냥 낫또 아침마다 떠먹을래? 6, 7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가 진이 쭉쭉 난다 그러면 또 내가 먹기 좋은 용기다가 하나씩 다 담아서 냉동실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 먹으면 돼. 굳이 사 먹지 마세요. 그러시면 돼. 아닙니다. 여기에 열 알이면 돼요. 열 알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청국장 띄울 때 온도를 좀 밑에 해줘야 되잖아요. 나눠드릴 거예요. 네, 열 알. 온도 맞춰줘야 열 되잖아. 네. 됐어. 이상입니다. 청국장. 일단은 요거 낫또 요거 열 알갱이를 넣고 섞어줬습니다. 집에 가서 아주 이렇게 푹 물른 청국장용 콩을 이제 세 명씩 나눠서 이렇게 집에 가져왔는데요. 저는 요 메리아스를 요 안 입는 메리아스 요거를 이제 꼬매가지고선 요거를 면보로 쓰니까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 애기 아빠 메리아스 자른 거를 요렇게 꼬매가지고 해고 요거 지금 오느라고 좀 식었어요. 요 면보를 가져가서 아예 면보에 담아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요 통에다 담아왔어요. 근데 조금 식었습니다. 근데 조금 미지근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낫또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낫또를 넣고 그래도 저도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도 또 집을 이렇게 이렇게 꼽아줬어요. 집을 두 개만 집덩이 두 개만 했는데 이렇게 여기 밑에 이제 대나무 바구니라 괜찮은데 아 이게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진 거를 쑤셔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싹 이렇게 덮어주고 위에 이제 냄새 될까봐 밑에 뭐 좀 깔아주고 비닐을 한 켜 덮어주고 얇은 이불만 덮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오후 3시인데 이제 아침에 내일 아침에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저녁 두고 볼 거예요. 이렇게만 덮어줘도 방바닥에다가 뭐 깔지 않아도 되고 아 요거 이제 하루 저녁 지난 뒤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 요거 이제 평택에 살림미천 언니도 이제 나중에 늦게 우리 집에 갖다 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다 보니까
아, 요거는 지금 제 거는 이렇게, 이게 바로 된것 같아요. 대나무에 해서 그럴까? 한 2시간? 2시간 정도 빨리 해서 그럴까? 지금 요거는 다잘된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주 진이 살짝만 요렇게 해도 나는데, 수저로 더 이렇게 지면, 더막 지면 이 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게 아니라, 일단은 요렇게만 하고, 도로 덮어두고, 지금 또 회의에 갔다 와서 요거 오후에 그냥 요대로 조금만 더둘 겁니다. 그럼 냄새도 안 나고 더 좋을 거예요. 네. 집은 다된것 같아서 빼놓고요. 이렇게. 요건 평택의 산림 미천 언니 건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 살짝 지금 이렇게 끈기가 이렇게 없는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2시간 늦게 해서 그런가 플라스틱 통에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냥 두고 지금 저희 거는 이렇게 밑에 대나무를 깔고 이렇게 해주면 원래 집을 안 놓아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받쳐서 저는 이렇게 대나무에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훨씬 이거 보세요. 진이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일단 너무 저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집은 빼놓고 이제 또 기술센터를 다녀와서 이제 낮에 점심 때 요거를 하겠습니다. 오, 요진 늘어나는 것좀 보세요. 이렇게 쫙쫙 늘어나죠. 이렇게. 이렇게 잘 됐답니다. 이렇게 낫도를 넣고 하면 이렇게 아주 실패 없이 뭐 온도를 많이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잘 이렇게 엉겨 붙어서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된답니다. 아침에 막 앵겨 붙었었는데 조금 더둔 거야. 잘했어. 근데 이제 조금 지금도 냄새는 언니 안 이거 갖다 난다. 버려 이렇게 살짝.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거 갖다 버려 바깥에다가 그만해 계속 이 왜냐면 정도까지 따뜻하면 더 내가 빨리 조금 좀 여기 바닥이 그렇게 뜨뜻하지가 않으니까 반면을 떠서 잘 됐어. 괜찮다니까 냄새 너무 이게 진하지 이렇게 않고 가지고 말리려고 드렸고 이거는 해야죠. 이제 청국장이 돼서 요 절구에다가 이제 빠주면 됩니다. 요거 절구에 빨 때는 소금 좀 넣어주고 고춧가루랑 넣어서 요렇게 해줘도 되는데 요거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요렇게 잘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절구로 빠면서 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빠가지고 빻는 거는 대강만 빠도 되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해서 요렇게 진 익여서 지금 이렇게 빠가지고 이렇게 먹을 만큼씩 이 공기에 담아서 이렇게 랩에 싸가지고 하면 파는 것처럼 이쁘게 나온답니다. 이게 아주 지금 찐득찐득하게 이제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고춧가루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조금만 이제 좀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끓일 때, 뭐, 김치 넣고 끓이는 데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도 되지만, 다른 청국장 넣고 끓일 때는 요거 이제 고춧가루 돼 있는 게 좋아서, 요렇게, 해고, 지금 이렇게, 지금 포장은 이렇게. 요것은 지금 제가, 마늘, 좀 이따 마늘도 여기다 넣을 건데요. 요거는 제가 요거는 절에 좀 가져가려고 조금 담아봤고요. 이제 여기 저희 먹을 거에는 이렇게 마늘 좀 넣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마늘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 거예요. 이 저기다가 랩에 이제 공기에다가 이렇게 랩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면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해서 아주 파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 한 번씩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담아서 넣으면 꺼내 먹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모양 집 내느라고 파, 고추, 요거 대파랑 고추랑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서 빨간 고추, 파란 고추까지 해서 청양고추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이쁘게 모양 좀 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랩을 싹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꼭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요렇게 안 해고 비닐봉지, 조그만 비닐봉지에다가만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도 요한 개씩 먹을 때 이렇게 하나씩만 꺼내서 먹어도 되고 많이 할 때는 큰 통에다가 그냥 많이 담아서 살짝 얼려가지고 칼로 이렇게 잘라서 토막을 내서 하나씩만 꺼내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청국장은 아주 이렇게 해서 해도 좋고 그냥 큰 통에다가 해서 얼추 얼었을 때 칼로다가 자국을 쫙쫙 내서 한 토막씩 꺼내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5개 나오고
저쪽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절에 가져갈 거, 요거는 따로 마늘 안 들어간 거, 마늘, 파, 마늘, 5신채 안 들어가게, 요건 소금하고 고추 맞는 거, 요거는 봉지에 그냥 요렇게 지금 이렇게 쉽게 얼른 하려고 요렇게 봉지에 싸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도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청국장 이렇게 가지고 한 번씩 끓이고, 겨울에는 김치 요 김치에다가만 넣고 청국장을 끓여도 맛있고, 따로 무랑 두부랑 넣고 끓여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국장 만드는 걸 했고, 지난 겨울에는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말렸어요. 앞에 영상에 보시면 알지만 말려가지고 요거를 고추장 할 때도 넣어도 좋고, 그리고 요거를 그리고 이 저기 된장찌개 할 때도 요 청국장을 섞어서 넣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과자처럼 말려서 먹어도 되고, 그러면은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하루 정도만 뒀다가 하면 이렇게 요즘은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원하기 때문에 냄새 안 나게 해서 이렇게 된장 할 때도 넣고 그러면 참 좋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렸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가지고 냉동실에 넣을 겁니다. 이렇게 참 쉽게